분야별 주제를 정해 시민을 만나는 2021년 새해 인사회 마지막은 노동 분야입니다. 성남시 노동 각 분야에서 일하는 47명의 시민이 줌에 접속해서 일하는 시민과 함께 나라라 노동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날 참여자들은 성남시의 노동 정책 중에서 상해보험, 노사민정연대,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성남시에서 고용 문제를 고민할 거라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사업장 단위 일자리 증가가 거의 매년 10% 이상씩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일자리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취업이나 고용 문제에 관심이 크고 이것이 이제 지역 격차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한 근로계약을 맺기가 어렵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취약한 분들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도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외에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올해 분야별 새해 인사회는 1월 11일부터 총 10개 분야로 나눠서 시민을 만났는데요. 코로나19로 대면 인사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온라인 미팅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